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설정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다 삭제하는 게 좋고요.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진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해야 되나요? 공장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설치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직접 삭제했어요. 예. 그래도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뭔가 남아있다거나 한가요? 아니면 삭제를 했으면 괜찮아진 건가요?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반드시 삭제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어놓을 수도 그럼 있어요. 공장 초기화가 답이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서.